안녕하십니까. 아까 사회자분께서 파푸아뉴기니에 대해 소개해 주셨을 때 어떤 나라인지 대충 다들 감이 오셨나요? 예전에 이 나라 이름 들어보신 분들이 꽤 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생각보다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열대의 밀림에서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의 나라입니다. 오세아니아 국가 중에서도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느끼기에 파푸아에서의 생활은 그리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불안한 치안 때문에 밤낮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이건 저희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요. 저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실제로 총을 든 무장강도 두 명이 침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유의 부족 간의 원톡이라는 문화가 존재해서 서로 간의 배척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부족 간의 살인사건이라든지 잠시만 요것만 하고 다녀올게요. 네, 그것만 붙여주세요. 아, 진짜 권도 만들어. 꺼야 돼. 마이크가 떼져서 강연이 잠시 매끄럽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의 공권력이 지방에 잘 미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저희가 이런 곳에 어떻게 다녀왔는지 놀랍지 않으세요? 물론 저희도 처음에 이런 곳에 방문하게 된 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곳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바로 여기 계신 파푸아뉴기니에서 약 30년 동안 선교사이자 학교 이사장으로 계시는 조 플로렌티나 수녀님의 초청 덕분입니다. 처음에 제가 파푸아 방문제의를 받았을 때는 제가 고작 12살일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가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지금이 최적의 시기다 하는 때에 비로소 파푸아 방문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올해 1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지의 열대 밀림으로 혼자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이 저를 앞섰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제 친구가 저와 함께 가자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또 여행을 좋아하셔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저희 큰 이모님도 같이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명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된 채 파푸아뉴기니로 출발했습니다. 새벽에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는 기나긴 5시간의 비행을 마친 뒤 저희는 파푸아에 도착해서 이제 수도 포트모르즈비에 있는 카리타스 기술 여자 중고등학교로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그 학교입니다. 학교 정말 좋지 않나요? 예. 최근에 체육관과 일부 교실을 새로 지어서 매우 쾌적했습니다. 그런데 설렘도 잠시 저희에게 이제 살인적인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파푸아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겨울일 때 그곳은 한여름입니다. 안 그래도 더위에 가뜩이나 약한데 그곳에서 거의 한 달이나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거기서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수녀님께서 처음 이틀간은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실감이 됐고요.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때 떠오른 생각이 이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세 번 옷을 갈아입을 정도였지만 이제 파푸아의 무더위도 시간이 지나니 차차 적응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적응하고 나면 이제 충분히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적응의 시간을 가진 뒤 저희는 본격적으로 학교일 돕기에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바로 방학 중에 기숙사에 남아있는 여학생들의 수학 공부를 같이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같이 수학 공부를 도와주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저희는 처음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우선 수학이 가장 저에게 싫어하는 과목이기도 했고 또 가장 못하는 과목이기도 했으니까요. 게다가 그걸 한국어도 아니라 영어로 설명하고 또 풀어내고 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과목을 그것도 한국어도 아닌 다른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니 저에겐 걱정과 부담감이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껏 파푸아뉴기니에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갈 수는 없겠죠. 또 이런 힘든 벽에 정면으로 부딪힘으로써 나중에 좀 더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찌 보면 막연한 기대도 함께 들었기에 저희는 도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걱정과 달랐습니다. 파푸아 학생들과 함께했던 3주간의 수학 공부는 굉장히 재밌었고 이제 색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양수, 음수를 말할 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곳에서는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하는 등 저희가 배웠던 수학 용어와 영어식 용어가 약간 다르다는 것과 수학 숫자 이제 7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이 약 7을 쓰는 방식도 달라서 소통이 약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함 때문에 이제 서로 다가가기 어려운데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점점 느는 것이 보이고 또 그 말도 트이게 되면서 이제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또 구분한 숙제를 내서 이제 맞춘 학생들에게는 작은 선물도 주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학생들과 우리가 똑같이 시험에 대한 고민도 하고 또 때로는 선생님 몰래 휴대폰도 사용하는 등 한국의 그 연어 학생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생활 환경과 배우는 내용이 달라도 학생들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반대 문화를 지닌 사람들도 서로 공통적인 부분을 찾으면 이제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의 파푸아 봉사위원 방문기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여기 봉사를 하러 왔을 때 그곳에 계신 다른 수녀님 한 분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 자체가 봉사라고 생각한다. 생각해봐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이렇게 똑같이 초대를 해주면 그 누가 좋아하지 않겠냐. 하지만 200만 원이 넘는 비싼 비행기표를 들여가면서까지 이런 오지에 찾아올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곳에 온 것 자체가 봉사라 생각하고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뜻깊은 경험을 쌓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맞습니다. 저희는 절대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해외여행 대신 미제나라 파푸아를 택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게 무모한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런 과정에서 200만원의 비행기표가 아깝지 않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적응하는 법이라든지 쉽게 만나기 힘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요. 또한 학업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이제 이런 봉사를 통해서 많은 뜻깊은 시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이 돼서도 이제 그때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도전해보실 차례입니다. 혹시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해외를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집은 아닙니다. 하지만 12살 때 언젠간 꼭 파푸아에 가겠다고 마음먹은 이부터 세뱃돈이나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짜잘한 용돈들을 모아서 통장을 만든 다음
그 통장을 이번에 깨고 나서야 파푸아 뉴기니로 다녀올 수 있는 비행기 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기회는 이렇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수많이 열려 있습니다. 꼭 해외봉사가 아니더라도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하고 값진 기회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이라는 나무에 양질의 걸음 한 줌을 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